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즐겁고 활기차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다 끝났을 때가 민주 다 끝나게 되면? 네, 만화를 만들었다는 게 신기해요. 만화를 다 그리고 끝났을 때 그 만화를 보는 게 제일 즐거웠습니다. 그만큼 힘드니까. 작업은 힘드니까. 예, 생각도 안 나고 갑자기 뭐 그리다가 어떻게 그릴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딱 완성해 보면 아 이게 만화구나 이거 딱 느끼죠. 그때 만화의 재미에 푹 빠진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짧은 동영상 하나. 바로 2년 전 만화 동아리 아이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이라는데요. 내가 괴물인 줄 알았어. 아, 2년 전에 만든 건데도 재밌어요?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아, 보고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볼 때마다 재밌어? 예. 하나의 만화를 완성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그 결과물을 보면서 부족했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은 아이들. 좀 이게 아이들의 입버릇처럼 나오는 게 뭐 안 돼요, 못 하겠어요기 때문에요. 최대한 반대되는 언어로 좀 세뇌적이게 할 수 있다. 만화에선 안 되는 게 없다. 여기서만큼은 된다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뭐든지 가능하다. 네, 포기하지 말아라.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네. 이번 연도의 목표는 뭐예요? 만화책 만들기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몇 컷? 네컷.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몇 장? 네 장짜리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아이들은 이번 작업을 통해 연말에 한 권의 만화책을 발간할 예정인데요. 나의 수제자. 네컷으로 시작한 만화에서 16컷의 만화를 그리게 된 지금 아이들은 한 단계 높은 곳을 향해 또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센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다녀와. 무슨 일인지 아이들 모두 한껏 들떴습니다. 얘들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부산으로 간대요. 사진 찍으러 가요. 8명의 아이들은 모두 사진 동아리인데요.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야외로 나가 촬영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은 부산의 을숙도 조각공원. 주제가 뭐라고? 행복. 우리 친구들 어떨 때 제일 행복해? 놀 때. 놀 때요. 놀 때. 또. 다섯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사진 동아리 활동을 신청한 데다 카메라도 석 대밖에 없어 아이들은 조별로 나눠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두세 명의 아이들이 함께 찾아 나선 행복. 아이들은 공원 곳곳에서 저마다의 행복을 찾고 있었는데요. 웃는 표정 같아요. 어? 어디 어디? 옆에서 보면 꼭 웃는 것 같아요.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담은 행복은 엉뚱하고도 기발합니다. 지환이는 나무에 매달려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모양인데요. 그런데 한창 서로 사진을 찍어주던 그때 저거 봐요. 됐다. 느닷없이 촬영 중인 제작진을 찍는 아이들. 카메라 보고 있네. 뭐 주제하고 상관 있어요? 행복이랑? 웃었잖아요. 누가요? 둘이요. 둘이? 아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예요? 웃었으니까 행복이죠. 사진을 찍는 것도 찍히는 것도 흔치 않은 센터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시작했다는 사진 동아리.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서 노는 그런 그 외부에 나와가지고 노는 것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다른 김해 말고 다른 지역들을 보여주고 거기서 뛰어놀게 하고 좋은 추억들을 간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 사진 수업은 아이들에게 평소 잊고 지냈던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행복을 찾아줬습니다. 해질 무렵 아이들이 찾아간 또 다른 곳은 인근의 한 바닷가입니다. 예쁘네요. 되게 멋있다. 야, 이거 사진 보면 좋은데? 이런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아? 네.
바다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